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비가 오려나? 아유, 어디 보자. 아, 이제 얼마나 남았지? 도리포항까지 클리어했으니까 백년지가 마지막이네. 아유, 하루에 네 군데씩 다니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아유, 이제 28 청춘도 아닌데. 자, 그럼 어디 일할 준비 좀 해볼까? 오, 예전에 찍은 게 남아있나 보네. 그럼 포맷을 하고 됐어. 아, 여기가 마지막이다. 출발! 이야,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라더니 대박. 유리온실 안도 잘 해놨네. 식물들도 다양하고. 예! 끝났다. 핸드폰. 어? 뭐야 이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뭐야, 방금 찍은 사진밖에 없잖아. 아까 포맷한 게 오전에 찍은 메모리였어? 하루에 네 군데 다 도느라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아, 어떡해. 카톡. 잘하고 있지? 귀신이네, 귀신이야. 어떻게 알고 이런 상황에 딱 맞춰서. 침착하자, 침착해. 네, 편집장님, 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찍을 게 많아서요. 하루 더 있어야겠어요. 좋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어. 으이구,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더니. 이 상황에 염치도 없이 배가 고픈 거야? 아유, 이 웬수야. 오늘은 먹을 자격도 없어. 저녁은 패스. 아유, 편집장이 웬수라고 했더니 내가 웬수네, 내가 웬수야. 아유, 진짜 지친다, 지쳐. 저기요. 네. 이거 흘리셨는데. 아, 예, 좀 주세요. 이걸요? 네, 예, 조금 들어주세요. 아, 예. 아, 이거를 제가. 네. 이거를 제가. 에? 사장님. 네, 다 왔어요. 예, 다 왔어요. 네, 다 왔어. 아, 이걸. 네. 오, 이걸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예. 네. 아유. 어머,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아직 안 먹었습니다만. 아, 제가 이거 맛있게 많이 해드릴 테니까, 고마우니까 식사 좀 하시고 가세요. 아, 제가 저녁을 안 먹을 건데. 아,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집불 위에서 불타오르는 고기의 이 미친 냄새. 시뻘건 불꽃이 먹으라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아이, 그럼 그럴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딱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것이 제아의 숨은 고수 같은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들어가 보자. 역시 이 시간에도 호란이 활발한 것이 전형적인 맛집 느낌인데 이거.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을까요? 네. 네. 1인분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식당 안까지 집불 향이 가득한 게 맛있겠다. 심플하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춘 실속 있는 상차림. 무엇보다도 집불량만큼 존재감을 발휘하는 저 고기. 와, 이거 어쩐지 설레이는걸? 이 냄새. 어디 한번 먹어볼까? 집불에 구운 고기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잠깐, 칠계장이랬던가? 어떤 맛일까? 뭐지? 이 신박함은? 오마이갓, 집불의 신이시여. 이것이 정녕 제가 먹은 그 삼겹살입니까? 맛있다, 찰떡같이 맛있어. 무한의 시그니처 양파김치. 깊으면서도 시원한 풍미.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이게 진짜 양파김치다. 고기는 또 쌈에 싸 먹어야 제맛이지. 양파김치 올리고 된장도 넣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 이번에는 1타 쌍피. 맛집은 역시 그냥 밑반찬도 맛나단 말이야. 찐감자, 이게 얼마 만이냐. 풋마늘 김치 위에 집불고기를 쫙. 역시 고기는 탄수화물이랑 먹을 때 최고로 맛있는 법이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손이 자꾸 빨라진다.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은 혼자 먹어서 더 좋은 밥상이구나. 이거는 저희 사장님이 서비스. 오, 서비스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비벼서 드시고 간이 좀 부족하시면 게장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게장 비빔밥? 뭐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아이고. 딱 밥이 필요하다 싶은 순간이었는데 나타난 구원투수. 게장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 지저스, 딱 좋아.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것이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거기다가 칠계장의 독특한 향 때문인가? 익숙한 듯 특별한 맛이다. 와, 이거 진짜 놓치면 아쉬울 뻔했네. 들어오길 정말 잘했어. 맛있어, 맛있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 그렇다면 지금이다. 게장 비빔밥에 칠계장 찍은 고기를 한 점. 이 조합이 빠질 수 없지. 진리다, 진리야. 마무리는 역시 장국 한 사발.
잘 먹었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열심히 가세요. 덕분에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아우 진짜 잘 먹었다. 사장님 덕분에 포식을 해버렸네.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그러니 역시 힘들 땐 고기 앞으로!